자, 테린이 연습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레슨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보통 대부분 큰 기대를 안고 코트장 안에 나가게 되죠. 근데 막상 생각보다 랠리를 해보면 어때요? 랠리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랠리가 성립이 되려는 조건이 갖춰야 될 게 처음 이제 상대편에게 치기 좋게 잘 가져다 줄 수 있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랠리를 코트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걸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Let's get it. 자, 여러분 이런 방식인데 지금 보이시는 연습 방법이 테린이 분들이 랠리를 하는데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보통 보시면 라켓의 그립은 컨티넨탈 그립을 잡으셔도 되고요. 포인트 그립을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앞에서 톡톡 상대편 발 앞에 상대방의 발 앞에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보통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은 코치님이랑 레슨할 때는 랠리가 잘 되는데 주변 지인분들이랑 할 때 랠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공을 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연습 방법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면의 이해와 힘의 조절로서 상대편에게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하는지가 연습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방향이 조절이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가볍게 스윙을 이렇게 이어보시면 돼요. 툭 주고 이어보시는 걸로. 네. 근데 오면 툭 이어보시는 걸로.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금씩 뒤로 물러나시면 됩니다. 부자연스럽게 말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끊기지 않고 처음에는 끊기셔도 돼요. 툭 정확하게 면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스윙이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 다음에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 뭐 다섯 개면 다섯 개, 열 개면 열 개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 성공을 하셨을 때는 이제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조금 거리를 두시고 자 물론 한 번만에 되진 않겠죠. 실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이루어지면 다시 앞으로 이동하셔서 다시 목표를 채우시고 다시 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요 면의 이해를 할 때까지 힘의 조절을 이해를 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어려워요. 처음에는 한 개도 제대로 연결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발은 항상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서 힘 조절이나 면의 방향의 조절을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랠리를 빨리 익히실 수 있으십니다.